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치공 트리비스입니다. 2020년도 벌써 훌떡 지나갔습니다. 제가 올해 리뷰한 제품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까지 거의 한 40가지가 넘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윙도 있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도 있고 벨벳 그리고 미니 PC도 있었습니다. 물론 협찬받아서 리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구매한 게 훨씬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이 이 제품도 제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고가의 디지털 디바이스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세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팔지 못하면 똥값이 되는 거죠. 이미 제가 가진 제품 중 대다수가 시기를 놓친 제품들인데요. 이미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 쓰고 있는 제품을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스마트폰처럼 고가의 제품을 중고로 거래할 경우에는 직거래를 통해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직거래를 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렇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도 역시나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비대면 시대에 손쉽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은 그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번개장터에서 제공해주는 내폰 시세가 그것입니다. 일단 번개장터에서 직접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저처럼 와이프 몰래 물건을 급하게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서비스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제품 구매 비용이 필요할 때 보다 빠르게 내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갤럭시 Z 폴드 2를 150만원에 SS 등급을 구매를 했는데요. 솔직히 누가 현금 150만원을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금액만 지불하고 아직까지 잔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프분한테 여쭤보지 그랬어요? 세탁기 사달라고 한 것도 아직 못 사주고 있거든요. 그거 있죠? 세탁기 왜 건조기 달릴 거. 그런데 이거 150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1을 빠르게 처분하자. 시간이 돈이고 잘못 걸리면 폴드2는 건조기가 달린 세탁기 구매 비용으로 대팔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슬프지만 폴드2를 위해서는 빠르게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말이죠. 여기 번개장터로 들어가 내폰 시세를 클릭하고 내폰 제조사를 선택해줍니다. 애플, 삼성, LG 중 삼성을 클릭 그리고 폰 종류를 다시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갤럭시 폴드1을 클릭, 용량은 512GB 클릭. 야, 이제 시세가 바로 나오는데요. 627,000원. 슬프지만 폴드2를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이제 돈을 받을 계좌와 혹시 모를 반품을 위한 배송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상태를 사진 찍어 같이 올려주시면 끝이 나는데요. 그럼 이렇게 편의점 택배 예약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성품이나 정품 박스를 같이 동봉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발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1 구매할 때 받은 갤럭시 버즈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택배 비용은 심지어 무료인데요. 만약 심정의 변화로 판매를 취소할 경우에도 제품 반송에 들어가는 택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제 배송을 완료했으니 입금만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급해서 팔기는 했는데 정말 시세 가격을 잘 받긴 한 걸까요? 그래서 다시 번개장터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폰 시세가 아닌 일반 유저 간 거래에서 폴드1의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요. 기기 단품만 있는 경우 A급 기준으로 73만원부터 거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폰은 A급이니 A급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맞겠죠. 확실히 발품을 팔아서 판매하는 게 가격은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내폰 시세를 이용하는 것과 일반 거래를 이용하는 것 모두 장단점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저처럼 내폰 시세를 이용해 폰을 판매하게 되면 일단 빠르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번개장터 앱에서 판매 신청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택배 포장을 제외하면 사실 폰을 판매하는 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심지어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혹시 남아있을 개인정보 역시 번개장터에서 매입 후 완전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일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새벽에 판매 문의글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입금은 번개장터에서 제품을 확인 후 내 폰에 대한 최종 가격을 고지해 주는데요. 여기서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거래를 취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생각했던 금액과 맞다면 판매 승인을 눌러 판매 비용을 입금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거래가 제품을 보고 바로 결제받아 더 빠를 수 있지만 한 번에 원클릭으로 시세 조회부터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은
넷폰 시세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번개장터 넷폰 시세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던 폴드1을 처분하고 폴드2의 잔금을 해결해 봤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유용한 서비스였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말방구 실험실과 번개장터가 함께 기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12월 30일부터 1월 8일까지 넷폰 시세를 통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폰 한 대당 1만 원씩 기부가 됩니다. 이 금액은 제가 최근에 구해적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하고 있는 어려운 아동들에게 기부가 되는데요. 이왕 스마트폰에 판매하실 거라면 지금 이 장면을 캡처하고 넷폰 판매 신청할 때 캡처 이미지를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넷폰 시세에서 1만 원이 깎이는 건 아닌데요. 번개장터 넷폰 시세, 여러분이 보시는 어떠신가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짠! 그런데 갤럭시 A90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 3천 원?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요. 무인도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